안녕하세요. 덕지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는 여기는 홍대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쪽에 전국분 생일 이벤트 하는 카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 컵홀더 투어를 조금 하고 그걸 가지고 업사이클링 굿즈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맥도날드 영상에서 어떤 시청자분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걸 시도해 볼 겁니다.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커피 카페 고기 세트로 아메리카노로 할 건데요. 텀블러에 에스프레소 마셔야 되고 테이크아웃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가방이 이렇게 젖었거든요. 정유회사 와가 전기차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세트 B 주세요. 자몽에이드 밀크티 아이스티요. 밀크티요. 컵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가방이 젖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여기 근처에도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야 여기. 보이시나요? 멀리서도 보이는 잘생김. 원래 다른 데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가방이 많이 젖어서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오늘 컵홀더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비를 뚫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카페를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뭘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일단 컵홀더를 이만큼 받았어요. 이렇게 원래 받는 스타일의 컵홀더도 받았고 요즘은 이렇게 큰 컵으로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카페에서는 이렇게 보틀로 주시더라고요. 이건 아메리카노고 이건 밀크티.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고 너무 귀엽죠. 또 이제 여기 카페에서는 마카롱이 있거든요. 마카롱이 진짜 귀여워요. 미쳤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안에 크림이 뚱뚱하게 들어가 있는 전국 똥카롱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먹냐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보라색으로 JK. 마카롱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쿠키를 받았어요. 정국군이 그려져 있는 쿠키입니다. 비 오고 막 그래서 가방 안에서 부서질까봐 걱정했는데 온전한 상태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것도 귀여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곰팡이 필 때까지 전시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특전이 엄청 많아요. 비공식 굿즈를 이만큼을 받았어요. 이런 인화 사진 두 장, 이런 사진이 들어있는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네코포도 진짜 귀엽죠? 생일 파티 티켓도 있어요. 또 다른 네코포토 홀로그램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투명 포토카드 프레임 들어있어서 겹치면은 글씨가 여기 보이게. 여기도 이렇게 포토카드 두 개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너무 잘 만드셨어. 이런 사진도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예뻐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서비스로 그 카페에서 주셨거든요. 윤기군 도모송도 있고 되게 다양한 도모송들이 많습니다. 스티커들 이것도 서비스로 주신 겁니다. 카페에서 아까 밀크티에 붙어있었던 그 스티커, 한복 입고 있는 블루베리 이정국, 총 3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또 팬분들이 만드신 포토카드 이것도, 그리고 밀크티 스티커,
예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토카드 투명 포카가 여기 들어있고 총 3장?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어렸을 때 사진. 어쩜 이렇게 똘망똘망한 거죠, 눈이? 그리고 이것도 비 앨범 디럭스 사진으로 3장씩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는 각종 도무송 스티커들. 이 스티커 귀여워. 정말 풍성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카페 투어였네요. 제가 지난번에 맥도날드 그 종이컵을 잘라서 포토카드처럼 탑로더 안에 넣었었잖아요. 그거 보시고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로 아 컵홀더도 그렇게 보관하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받은 컵홀더를 탑로더에 포토카드처럼 착착착착 넣어서 보관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은 어떻게 진열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진단 말이죠.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세로로 하면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가로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잘라서 일자로 일단 만들고 얘 말린 부분을 좀 살짝 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다른 거를 몇 개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포토카드 같이 컵홀더를 끼웠어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컵홀더 배경색이랑 스티커 색을 맞춰서 만들었더니 뭔가 생각보다 더 예쁘게 꾸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버전이 있고 노란색 버전 이거랑 이렇게 보라색 버전 이런 식으로 이 컵홀더를 탑로더에 넣어서 보관하는 걸로 만들어봤습니다. 컵홀더를 보통 이렇게 쌓아서 놓잖아요, 집에.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포토카드를 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택이 여러 장이 쭉 있으면은 또 나름 이 컬렉션의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